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사실 꼬마입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스가랴 9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왕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왕은 세상의 왕들처럼 파워로 다스리는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그는 공의로운 왕이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며 겸손한 왕이십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런 공의와 구원과 겸손의 왕은 세상에는 없는 왕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억압하고 군림하고 착취하는 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새 왕의 통치 아래서 사람들은 진정한 형통을 누리게 됩니다. 백성들은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고 곡식은 청년을 강건하게 하고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왕이지요. 이것이 참된 왕의 길이고 선왕의 길입니다. 이 왕의 통치를 온전히 받으면서 아는 백성들이야말로 그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야기를 조금 더 확장시켜 생각해 본다면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왕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왕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왕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서 있는 그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귀를 탄 왕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설령 높은 자리에 있게 되고 힘을 갖게 된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쭐대거나 과시하거나 군림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고, 비단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거기 있음으로 인해서 그곳이 평화롭고 따뜻한 자리, 기쁨이 있는 자리가 되도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길이고 그것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꼭 명심합시다.